컴퓨팅적 사고 과목의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것, 그러니까 프로블럼 솔빙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나눴고, 이 파트 2에서는 이제 그 파트 1의 얘기를 약간 이어서 이제 상상력이라는 것, 창의성이라는 것과 문제 해결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같이 갈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팅적 사고 관점에서 상상력이란 무엇인가라고 보게 되면, 결국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 어떤 것들도 컴퓨터 작업화 대상이 될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컴퓨터에서 가능하고 저런 건 컴퓨터에서 불가능하고 이거는 편견입니다. 그런 건 상식인데 상식은 대부분 편견이죠. 컴퓨터는 끊임없이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영역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죠. 따라서 연애하기, 공부하기, 행복하기 등등등들도 사실은 컴퓨터 작업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자, 파트 1에서 그 설명했던 것처럼 연애하기라는 그 이제 많은 책들이 있죠. 그 책들을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한테 이제 러닝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서 학습이 성공하게 되면 사실은 애인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죠. 뭐 굉장히 좀 우울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인간하고 연애라는 것이 아니라 로봇하고 연애한다라는 진짜 너무나 우울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컴퓨터의 미래는 사실은 굉장히 암울하기도 합니다. 사실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근데 여기서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의 선악,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차원에 보는 건데, 자, 연애하기가 그런 이제 나와 있는 그 관련된 책들, 많은 사람들이 연애 이제 도서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어떤 그 글들을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한다면 애인 로봇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떤 지적 작업을 컴퓨터 작업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서 결국은 상상력의 영역은 이 오른쪽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컴퓨터 이 과학자들이 상상력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제 이쪽에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어떤 이제 그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까? 카메라의 해상도가 뭘까? 카메라에다가 카메라를 두개 달아서 무슨 뭐 3D로 만들어 볼까? 뭐 내지는 카메라를 뭐 어떻게 빠른 속도 찍을까? 그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여우 개념이고, 지금 이 컴퓨팅적 사고 과목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 이제 오른쪽이죠. 여기는 편견과의 싸워야 되는 것이고 상식을 초월하는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상식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문제 해결이라는 걸 보게 되면, 자, 이전 강의에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컴퓨터 과학 분야는 전통적인 그 어떤 컴퓨터 영역에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PC, 서버, 노트북과 같은 지금 굉장히 전통적 영역이죠. 그 영역에서 이렇게 확장시켜 가죠. 그래서 이게 무인 자동차, 뭐 드론 택배, 무슨 뭐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뭐 구글 글래스. 그다음에 이제 섬유에다가 컴퓨터를 이제 막 입히는 거죠. 그리고 요새 나오는 수많은 뭐 인터넷 오브 띵스, IoT들이 막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이 전통적 그 컴퓨터에서 이런 이제 신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뭐그 일부 학생들이 이제 질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새로운 영역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상상력, 그러니까 새로운 컴퓨터 영역이지만 상상력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드론을 만들어서 그걸 택배 쓰겠다, 이거는 상상하는 거지 기술적으로
아, 이제 이 드론이라는 게 최근에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택배시키면 가겠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의 드론 기술로도 택배를 구현하는 데 수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드론으로 택배를 하는데 가장 문제 중에 하나 새들이거든요. 날아가다가 이게 새들이 이렇게 이 프로펠러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추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그 아마존 그 드론은 이제 이그이 프로펠러를 이제 이렇게 어떤 프레임 같은 게 감싸서 새들이 있잖아요. 부딪히지 않도록 가급적 뭐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상하는 거죠. 아, 드론이 있다. 드론이 날아다니네. 그러면 얘를 그냥 택배를 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기술로서 다 분석해서 아, 얘가 무슨 기능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뭐 밑에다 로봇 팔을 달면 물건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택배 쓸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출발점에는 그런 과학 기술적인 생각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상이죠. 이게 가능할 것이다 미래에는 이런 기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이제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명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이 주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바타가 있죠. 자, 이게 2009년에 이제 개봉한 영화입니다. 아마 최근에 아바타 2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 작품은 철저하게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상상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작품인 거죠. 이 작품을 이제 생각해내고 상상해내고 실제 그거를 이제 실현시킨 사람이 제임스 캐머런이죠. 뭐 이게 타이타닉 영화 감독도 했던 이제 분이고 진짜 뛰어난 그 어떤 이 상상력을 갖는 그다음 추진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상상력으로 이게 어떻게 탄생되냐,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아바타의 제작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므로 상상력으로서 만들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바타의 탄생 과정입니다. 아바타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이제 그 제임스 캐머런이 1995년 이 아바타 영화에 대한 아마 이때는 그 타이타닉 영화를 아마 이제 촬영 중이거나 아마 제작 중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아바타 영화에 대해서 대본을 이제 씁니다. 80쪽짜리 대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는 이제 배우들의 실제 연기와 디지털 특수 효과를 이제 잘게 섞어서 3차원 영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대에는 그 아이디어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기술들이 없었습니다. 전혀 뭐 그런 뭐 편집하는 기술도 없었고 불가능했던 시절이죠. 자, 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죠. 이건 상상이죠. 상상력이죠. 자,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촬영 기술이 없을 때까지 그 이제 대본을 들고 이제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2005년이 되자 이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아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촬영 기술 뭐 카메라 같은 것들을 보고 아 이제는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영화 제작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이제 그 제작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팍스 영화사에 가서 이제 투자하라고 이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아이디어가 뭐이 황당하죠. 너무나 이제 미래적이고 하니까 팍스 영화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뭐이 한두 푼 들어간 영화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망설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캐머런이 이제 뭐 도저히 기다리도 안 되니까 이제 디즈니 영화사를 찾아갔죠. 거기를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디즈니 영화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투자해 볼까 해서 이제 얘기가 막 진척이 되니까 그때 이제 팍스 영화사가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죠. 내가 먹기는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남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셈이 나니 시기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투자를 결정한 거죠. 뺏기기 싫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게 이제 4천억 정도의 제작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4천억이 이제 투자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작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팍스 영화사 입장이 어땠냐면 여기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있을까?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속마음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 일을 허락하는 우리가 더 미쳤는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당신이 더 미친 건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그거거든요. 카메론 당신한테 야, 당신 이 황당무계한 아이디어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진짜 더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그 미친 아이디어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우리가 더 미친 사람인지 뭐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제 황당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2007년서부터 이제 영화 제작이 들어가서 2009년에 개봉하고 그 결과는 다 모든 사람이 알듯이 영화사의 하나의 어떤 커다란 분기점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즉 전과 후를 구분할 정도의 이제 기술적이나 아니면 영화 촬영 기법 뭐 모든 측면에서 완전 히스토리를 바꿔 버리는 이제 일들이 나고 또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벌었죠. 그래서 제임스 캐머런도 그렇고 이제 팍스 영화사도 그렇고 속된 말로 대박은 이제 난 거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 그럼 왜 상상력인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작은 1995년. 어디는 199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대본은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80쪽짜리 대본에다 그냥 적어놓은 거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근데 문제는 그때는 실현할 기술이 없었죠. 그러니까 대본은 아이디어는 있고 상상력은 있지만 상상하는 건 있지만 꿈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 꿈이 한 10년 정도 되는 거죠. 한 10년 사이에는 전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임스 캐머런 같은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불확실성과 편견과 의심과 싸움을 하는 거지.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아마 제임스 카메론의 그 대본을 봤던 사람들 다 그랬을 겁니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 미친 짓이다. 이게 되겠냐?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너무나 이건 뭐 황당한 얘기다. 근데 그게 2005년에 드디어 이제 이런 그 3차원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실제 뭐 이 얼굴에다가 이제 옷을 입으면 이제 행동을 이제 캡처할 수 있는 그 모션 캡처 기술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술이 2005년에 이제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화 제작에 들어가게 되고 2009년에 영화가 나오는 거죠. 자, 1995년 시점에서는 이거는 진짜 황당무계한 그냥 허황된 생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진짜 꿈인 거죠.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 당시 미쳤다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2009년에 왔을 때 몇 한 16년 걸렸나요? 16년, 17년? 그때는 세상을 바꾼 기술이 됐습니다. 업적이 된 거죠. 그 사이에 긴 시간이 흐르는 거죠. 이게 그 이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 해결이라는 것, 그다음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을 당장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당장 해결 가능한 것을 생각하는 것과 이게 당장 기술로 가능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의 의미,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열정, 애정,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 사람과 차이인 거죠. 만약에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이걸 봤다고 한다면 1995년에 이 대본은 휴지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제임스 캐머런은 믿는 거죠. 이건 이루어질 것이다죠.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죠. 그 기술이 나올 때까지. 이건 믿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 10년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믿음이 실현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꿈을 구현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이 여정을 가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IT가 왜 애플과 구글과 이런 데 싸움에서 지냐라는 거죠. 구글의 그 무인 자동차는 십몇 년 전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실제 원천 기술까지 따지면 한 십몇 년, 15년, 20년 되겠죠. 그 여정을 이제 오는 거죠. 시작할 때는 이게 미친 아이디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친 아이디어를 계속 믿고
않고 기술을 계속 필요한 기술을 찾아가고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지금의 이제 구글 자동차가 나온 거죠. 이것은 기술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꿈이 끌고 가는 겁니다. 상상력이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본질인 거죠. 자, 천재들의 명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굉장히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그렇죠.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라는 거죠. 천재성 내지는 창의성. 이것들은 상상력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했죠. 가장 중요한 것, 매우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다른 대안이 있는가, 이게 맞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범위를 넘어선 무엇이 있는가? 그게 이제 호기심들이죠.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졌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 호기심을 가져서 시간을 들였는데 실패할지라도 그 호기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스티브 잡스 얘기는 자신들이 이룩한 것만큼 자신들이 그 하지 않았던 것, 거절했던 것, 포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이 혁신이라는 것은 수천 가지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노를 한다라는 거죠.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수천 가지 아이디어라는 건 뭐냐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기획을 하거나 회사 제품을 이제 생각해거나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되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기존의 상식에 따라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그냥 경험했던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그냥 익숙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인간들의 이제 본성이죠. 그래서 혁신이 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 아이디어가 되려면 그런 익숙한 것, 내가 편안한 것,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거부할 때, 그것들을 초월하려고 노력을 할 때 창조, 창의, 혁신이라는 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 스티브 잡스는 수많은 걸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이제 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겠지만 그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는 그 3.5인치 그 플러피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모든 컴퓨터들이 플러피 디스크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카피하고 들고 다니는 그 매체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그때 아마 넥스 컴퓨터인가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면서 플러피 디스크를 빼버렸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데이터를 카피하냐. 뭐 이런 게 됐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그때 이제 그 CD 드라이브를 추가시켰죠. 그 사람들이 이거는 라이트가 안 되는데 뭐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진짜 진짜 귀가 꽉 막힌 인간들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매우 충격받아 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맥북 에어 나오면서 이 CD도 빼버렸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네트워크를 해라. 뭐 와이어리스, 와이파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플래피 디스크하고 옵티컬 이제 CD 드라이브 같은 거를 당연하다, 진짜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시점에 스티브 잡스는 그걸 컴퓨터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쟤네들 미쳤다. 상식이 없다. 요즘 세상 속된 말로 또라이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 미래는 그렇게 바뀔 것이다. 당연히 플로피 디스크는 이제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들이 생각을 했고 판단했고 없애버린 거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자기도 인정을 했지만 이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은 공격도 받았고 실제 자기가 창업한 애플 컴퓨터에서 쫓겨나는 이제 일생일대 수모도 당했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 한 얘기는 그 수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자신은 새로워지고 창조적이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이 세계의 이제 천재들의 명언을 갖고 보면, 자, 우리가 익숙한 이 PC니 서버니 노트북 같은 게지, 여기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뭐 하드웨어도 만들고 온갖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이 전통적 컴퓨터 영역이죠. 지금은 도저히 이게 컴퓨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싶은 영역으로 이제 마구 확장되어 가고 있죠.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뭐 셀프 드라이빙 카, 뭐 구글 글래스, 뭐 드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인터넷 오브 띵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새로운 컴퓨터 영역인데 이건 기술의 영역보다는 상상력의 영역입니다. 가능한 아니라는 것들을 상상하고 있는 것, 끊임없이 상상력을 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에서 이 영역에서 오른쪽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상력, 그 다음에 질문인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 다음에 상식과 편견을 부정하는 거죠.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해야 된다는 그 상식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죠. 안경은 안경이다. 안경이 컴퓨터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수를 극복해 나아갈 때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지금 대한민국이 창조 경제,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을 이제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매우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교육이 갖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이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의 우리의 교육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상상력, 질문, 상식과 편견에 대한 부정, 수많은 실수들,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해서 인내심도 있어야죠. 믿음, 뭐 이런 수많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실제 이런 미래 기술들은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죠. 현재 생각하는 걸 초월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컴퓨팅적 사고 과목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인용했던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면, 자, 이미테이션 게임이 왜 상상력 내지는 창의적 사고에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미테이션 게임은 어떤 구체적인 기술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을 어떻게 만들 거냐, 실제 그런 무슨 뭐 테스팅하는 프로그램이 있냐,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코딩을 짜냐 이런 것은 아니고, 구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 인공지능을 생각한다, 내지는 소프트웨어를 생각한다 했을 때 이미테이션 게임은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드는 거. 자, 그러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인간을 속일 수 있겠는가?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과연 튜링 테스트라는 어떤 굉장히 추상적인 테스트이긴 하지만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생각은 무한대 경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를 통해서 무한대의 경우수를 계속 생각해 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은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상식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식상한 것들이죠. 스티브 잡스는 그거를 부정하라는 거죠. 식상한 것들. 계속 상상하고 찾아내다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발견하냐? 상상력은 굉장히 긴 시간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간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상상력이. 이 컴퓨팅적 사고 과목에서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 세상의 시티즌, 시민처럼 표현을 했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시민을 관리하되 시민을 이제 그
지원하듯이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로 하긴 했는데 동일한 겁니다. 컴퓨터 세상에서 시티즌이라고 데이터를 생각한다라는 것이 구체적 기술이로서 표현되는 것은 아니죠. 구현되는 것도 아니죠. 이건 하나의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에 관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 아, 내가 만드는 기술에서는 데이터가 시민처럼 취급되는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막 그 이제 잘 관리하듯이 잘 돌보듯이 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그 사회 시스템들이 있죠. 근데 내가 데이터를 시민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사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상상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딱 A 방법이 데이터를 컴퓨터 세상의 시티즌이라고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는 질문으로 인도하는 거죠.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프로블럼 솔빙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것을 생각했었고, 자, 한번 질문으로 정리해 보죠. 여기까지였던 것들을. 자, 그러면 상상력에 의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내지는 컴퓨터의 설계와 회사 제품에 대한 설계에서 무엇이 다른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론에서 앞 이제 그 파트 1에서 문제 해결 방법론 어떤 기본적 절차를 얘기했는데, 상상력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조금 더 관점이 바뀌지만 상상력이 있는 사람과 비현실적 꿈을 쫓는 몽상가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뭐 그런 질문을 쓸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 기업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조금은 그러긴 한데, 이건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인용하겠습니다. 동아일보 4월 8일자 기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창조 하면서 그때 이제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왜 삼성이 여전히 fast follow인가라고 질문을 이제 제기합니다. 그때 동아일보 기자가 이제 인용한 삼성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자, 이건 삼성 관계자, 삼성 임원의 말이겠죠. 글로벌 인류 기업들은 인간의 삶을 바꾸는 기술을 고민한다. 그들이 내놓은 기술은 실제 세상을 바꾼다. 그런데 삼성은 우리가 가진 기술로 기존의 제품을 어떻게 바꿀지에만 집중한다고 했다. 이게 이제 삼성 임원의 이제 고백인 거죠. 자, 글로벌 기업들은 인간의 삶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구분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실제 구글과 애플은 이 세상에 충격을 주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기업들이 그렇죠. 근데 삼성은 기존의 제품에서 어떻게 조금 바꿀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갤럭시라는 것이 끊임없이 그 다른 이제 그 핸드폰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상도를 높이고 뭐 새로운 카메라를 넣고 뭐 케이스를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기사는 이제 글로벌 삼성 기업이 여전히 패스트 팔로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고 이제 설명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 구글, 아마존, 뭐 넷플릭스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죠. 페이스북.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상상력, 창의력 갖고 이들이 한다고 하면 이들은 어떻게 만들까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들을 찾아보면 뭐 구글의 무인 자동차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알파고 과연 이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다음 애플의 아이패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아이패드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아이패드가 나올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애플 TV, 뭐 시리 같은 것도 있고 아마존의 드론 택배, 또 책 추천하기 같은 것도 있죠. 옛날에는 뭐 이게 지금은 아주 식상하지만 처음에 나올 때 굉장히 신선했죠. 최근에 페이스북이 챗봇이라는 것도 만들죠. 메신저 로봇 같은 것도 만드는데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창의적 생각들을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파트 2는